안녕하세요.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.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꿈들을 꿉니다. 그런데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꿈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지, 내 가치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. 내 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, 당신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? 오늘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. 여러분, 혹시 오로지 나를 위한 일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? 오늘은 나 자신에게 쓰는 일기장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글을 써본 적이 있을까요? 오로지 자신에게 말입니다. 여러분,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. 지난 시간들은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오롯이 나를 위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.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을 들어보세요.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. 저는 그랬습니다. 요즘의 현실에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새겨집니다. 당신은 크게 성공할 사람입니다. 당신은 충분히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당신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. 본인을 위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.